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현재 설악산 국립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경고문이 논란이죠. 먼저 그 논란의 경고문부터 보면 잠깐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 하면서 매우 눈에 띄는 색깔로 경고문구가 써 있는데 여기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 모형이나 그림이 아니라 실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사진이라고 해요. 기사에서 언급한 표현을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다고 합니다. 원래는 모자이크도 안 돼 있는데 기사를 쓰면서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고 그 밑에는 다시 한번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라며 경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또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국립공원의 의도는 이해하지만 추락사 사진을 마치 전시하듯 사용한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보자 A씨는 이 사진을 과연 유족에게 허락을 받고 쓴 것일까? 고인에게 좀 심한 게 아닌가 싶다. 등산객 B씨는 6월에 설악산을 방문했다가 이 경고문을 봤다. 이 경고문이 곳곳에 설치돼 있다. 해당 구간이 워낙 위험해 경고하는 취지지만 사진의 수위가 너무 높은 게 아닌가 생각했다. 저걸 본 사람들은 무섭긴 하겠네. 일단 내 생각을 얘기하자면 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먼저 나같이 방구석에서 유튜브나 하는 사람은 볼 일이 없어요. 아니 네가 등산 안 간다고 다른 사람들은 보든 말든 상관 안 하는 거냐고 하겠는데 그게 참 희한하게도 저 설악산에 평범하게 등산하러 가는 사람들 역시 볼 일이 없어요. 그럼 누가 보느냐? 경고문을 다시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현재 이 구간은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예를 들어 이 앞부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도 아니고 현재 이 구간이라 한다는 건? 그렇다는 건 이미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금지 구역에 들어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미 금지 구역에 들어온 상태다! 이거지! 이게 2021년 10월 기사인데 이때도 설악산에서 출입 금지 구역에 간 두 명이 추락사를 했죠. 설악산에는 이미 이렇게 출입 금지 구역에 대한 팻말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산행은 가족에게 불행을 줍니다.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세요. 잠깐 이래도 가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시려는 용화장성 구간은 출입 금지 구역으로 매년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매우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 철조망까지 둘러놨지만 우리의 험난한 코스에 미친 산악인들은 저런 건 가뿐히 무시하고 등반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보기만 해도 아찔한 정규 등산 코스가 아닌 길로 막 올라가죠. 저런 길로 가니까 매년 사고가 나지. 그니까 애초에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등산로 입구에다가 세워놓은 게 아니라 저렇게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문도 세워놓고 철조망도 쳐놓고 숨겨진 개구멍 루트도 찾아내서 공단 직원이 막고 있으면 또 꾸역꾸역 다른 개구멍을 파가지고 기어이 금지구역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저런 무서운 경고문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이 정해져 있는 루트로만 등산을 한다면 저런 걸 볼 일 자체가 없는 거죠. 이제 저기에 들어가서 저런 사진을 봤다고 화를 내는 사람들은 뭐냐면 지뢰가 매설되어 있으니 들어가지 말라고 금지 표시를 해둔 DMZ 같은 구역에 재밌겠다며 되도 않는 모험심으로 꾸역꾸역 들어가서 기어이 본인 다리로 지뢰를 밟아놓고 세상에 어떤 미친놈이 이런 데다가 지뢰를 박아놨냐고 따지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물론 저 사진을 보고 무섭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그 사람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보다는 금지구역에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수습해야 하는 직원들 혹은 구조대원들 아니면 그 소식을 전해들어야 하는 유족들 그런 사람들이 받는 정신적 충격이 훨씬 더 100배 1000배 크다고 봐요. 그리고 뭐 초상권 얘기하는데 애초에 죽은 사람 얼굴은 엄청 유명인이라거나 아니면 영리 목적 또는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면 초상권 침해로 인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요. 결국 저런 사진 하나로 기분이 나빠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으면 그거 하나로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더 큰 거 아닐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면 그냥 좀 하지 맙시다.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사진 보고 기분 나쁠래? 아님 저 사진의 주인공이 될래?